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예, 원숭이띠님들의 양력 6월의 운세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56년 병신생요, 68년 무신생, 예, 80년 경신생, 92년 임신생, 2004년 갑신생의 순서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병신생들은 뭡니까? 바로 이제 이걸 화극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요. 그죠? 욱하는 게좀 올라오고 심장병, 고혈압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풍 이런 걸 조심해서 해야 되고 이제는 자꾸 성격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이달에도 불같은 성격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욱하는 기분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격을 자꾸 죽이는 게 물을 많이 드시고요. 푸른 걸 많이 보시고 예, 물가로 자꾸 가세요. 여기서 연못가라든가 바닷가라든가 개천가로 이런 물을 자꾸 가까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물소리를 자꾸 들으시면 폭포 같은 데 가서 물소리를 많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팔자에 돈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많이 나가요. 근데 이달에는 보면은 약간의 어떤 나갔던 매매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횡재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8년은 무신생이 되겠죠. 무신생은 이제 토생금이 되어서 늘 베푸는 게 많습니다. 남에게 베푸고 잘 베푼데 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조금 인색하게 꼬심쟁이로 살아야 돼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자꾸 퍼지다 보면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도 뭡니까? 약간의 관제수가 구설수가 있습니다. 내거 잘해주고 욕먹고 뒷북맞는 구설수라 하거든요. 약간의 구설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돈은 이달에 많이 들어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매매도 이루어지고 한데 꼭 이렇게 마가 따릅니다. 마가 따른다는 건 내가 잘될때 무엇이 요구한다든가 부탁할 일이 들어오거든요. 이달에도 그런 구설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아무데나 내 비밀을 얘기 안 하는 게 이달에는 좋습니다. 괜히 뒷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친한 사이일수록 예, 우리 가슴 속에 또 비밀은 너무 오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적은 늘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설수는 늘 가까이 돼서 일어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80년 경신생 이제 간녀지동이죠. 간녀지동은 뭐냡니까? 내자 부인 자리에, 내 남편 자리에 똑같은 놈이 앉아 있는 걸 간녀지동이랍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배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거돈 가지고 떼먹고 내 남편 가져가고 내 부인 가져가 하는 게 많은 게 경신생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경쟁자가 많으니까 예, 조심하시고 이분들도 태생이 80년생이 의리가 있고 그죠? 남인들 베푸고 그죠? 한 곳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상대는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경계하는 게 좋겠다 이래 보시고요. 이달에는 이제 좋은 남자가 생기는 그런 운이고요. 그래서 큰 돈이 좀 들어오는 거 진검 이런 거 있죠? 뭐 사교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매매 이런 게 성사가 많이 되는 그런 달이 되다. 그래서 조금 횡재수가 있는 그런 달에서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뭐 사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으로서는 폐질환이 대장이 안 좋고요. 비염 쪽이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신경통이 좀 빨리 오고, 또 겨울생들, 여자분들은 음력 10월, 11월, 12월생은 몸이 아주 찹니다.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몸에 따뜻한 음식을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아랫배 따뜻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입어야 되고, 겨울생들은 속옷을 붉은색을 입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늘, 여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남자는 남자를 평생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달에는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92년 임신생은 이제 금생수가 되어서 늘 남에게 베풀죠. 의리가 있고 그죠? 통이 크고 그렇죠? 많은 사람을 베푸고 안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나왔는데 예, 그러나 내 거를 많이 떼먹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마음을 서로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에는 좀 앞길이 열리고 그죠? 그래서 나갔던 돈이 좀 들어오고 성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장사가 좀 나아지는 그런 이제 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지난 음력 7월 7, 8, 9월생 그죠? 지난 3년 동안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이제 풀려나가는 계기가 마련되는 일이 생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가 음력 7, 8, 9월생들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이달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세가 상당히 좋아진다 이래 보시고요. 이제는 결혼 상대자가 만나지는 그런 달이다 이래 보셔서 이달에는 연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2004년 갑신생은 이제 뭡니까? 이걸 뭡니까? 목, 이, 그, 금극목이죠. 그래서 이 바위 위에 나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고, 좀 까칠하고, 변덕이 좀 심하죠. 그래서 남녀는 좀 편안한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분들은 좀 속이 넓은 그런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까탈한 것도 있으니까 그저 실증을 좀잘 내죠. 그래서 오래 좀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자기의 어떤 멘토를 옆에 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건강으로서는 비염이라든가 이런 거좀 관절통, 그죠? 머리 아픈 거 이런 거, 그죠? 뒷골 땡기는 게 많이 오니까 예, 그 엄마들은 예, 그런 데 편안한 음식을 좀 많이 먹고 녹색 음식을 좀 많이 먹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비염들이 많으니까 비염은 이제 독고마리를 이렇게 꾸준히 삶아서 먹이십시오. 독고마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좀 도움이 되고요. 또 호박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뭐 편안한 음식 있죠. 그런 걸 자, 위장에 좋은 음식을 먹여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잘 실증을 잘 내니까 금방 때려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편안한 음식으로 예,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치어 방 안의 분위기도 은은한 색깔로 꾸며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꾸며면 이 친구들 자꾸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띠님들의 6월 운세를 또 두루두루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쩌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예, 구독에 인연을 맺어주시면 큰 복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